예, 안녕하세요. 전산 영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 있는 예상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세 번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What is a form of proces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처리하는 형태다. 이 말이겠네요. 그죠? In which a computer holds more than one program in memory and works on them in 어떤 패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어떤 프로세싱의 형태인데, 그렇죠. 어떤 처리 방식이라는 이야기죠. 이거 컴퓨터가 more than 그죠. 하나 이상 메모리 상의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가지기 위한 어떤 처리 방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그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 that is 그 즉이죠. 즉즉이 말이죠. 즉 그러니까 이 방식에 대한 이제 설명이다 그죠. 자, that is by sharing out the processor 프로세서를 sharing 한다 그러네요. 그죠. 프로세서의 시간을 공유해서 그죠. 각각의 프로그램이 receive some attention, some of time. 어느 정도 시간을, 그죠? some attention, 어떤 주목을 받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짐작을 해보니까 지금 그 답항 보기에 찾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답항 보기는 제시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에 멀티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멀티 프로그래밍.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이 어떤 프로세스의 형태 폼인데, 그죠? 컴퓨터가 뭡니까? 메모리 상의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형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예,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그렇죠?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자, 그 이야기고. To use computer system resource efficiently, 어떤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그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죠 멀티 프로그래밍이 뭡니까 introduced 소개되었다 이 이야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when one program is using an input/output device, 어떤 프로그래밍이 그죠 입출력 장치를 사용할 때, the CPU is free. 그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입출력 장치를 쓰고 있을 때는 CPU는 뭡니까? 혼자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죠. And it can be used by another program. 그러니까 이렇게 놀고 있는 CPU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이 될수 있지 않느냐. 그쵸? 그러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런 개념이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죠. 자, 그다음 멀티 프로그래밍이 brought the idea of 무엇을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여기 보면 콜론, 그죠? 콜론이 있죠. 그러니까 콜론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그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 Resource can be shared between different job. 그러니까 서로 다른 job끼리 그죠? 자원이 뭐야? 자원이 공유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each job can be allocated a portion of time. 일정 시간을 그죠? 각각의 잡들이 그죠? 할당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분량의 시간을 할당을 받을 수 있다. To use the resource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들어가는 것은 time sharing이 되겠습니다. 그죠? 시분할 처리 방식이죠. 그다음 because a computer is much faster than a human. 그러니까 사람보다 컴퓨터도 빠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타임 쉐어링이 시분할 처리 방식이 is transparent to the user. 사용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투명하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 사람보다 컴퓨터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each user has the impression that the whole system is serving him or her.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용자는 자기 혼자 사용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시스템에서? 그렇죠. 타임쉐어링 시스템에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을 다 적어 놓고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답항 보기에서 유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다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the operating system now had to do 뭘 해야 된다. 이제 운영체제는, 그죠?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콜론.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자, 그게 뭐냐? allocating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원을 그 할당해줘야 되고, 뭐가? 운영체제가, 그죠? two different program에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게 자원 할당해줘야 되고, and deciding, 결정해야 된다. 뭐가, 누가, 운영체제가, 그죠? which program should use which resource when.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자원을 사용하게 할 건지, 운영체제가 결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had to do, 뭘 해줘야 된다. 그렇죠. 스케줄링을 해줘야 된다. 이야기는, 그죠? 자, 그 다음, in multi-programming에 있어서, more than one program are in memory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죠? 동시에 여러 가지, 한 개의 프로그램 이상이 메모리 상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And they are, 이거 즉, concurrently. 무슨 말입니까? 병행적으로, 그죠?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병행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뭐가, switches, between the program. 그러니까 프로그램들 사이를 스위치한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한 개의 프로그램 이상이 메모리 상에서 동시에 실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CPU가 스위치해야 된다. 어디 사이를, 프로그램 사이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예상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멀티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하는데 어떤 시분할 타임 쉐어링으로 하고 CPU가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 그런 것에 관련한 그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학교 예상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DMA is the short 약어다는 이야기죠. Direct Memory Access. 그러니까 DMA가 Direct Memory Access의 약어인데, 그죠? 자, DMA는 어떤 테크닉이다, 어떤 기술이다. For transferring data from main memory to a device without passing it through the 뭐. 그러니까 DMA라고 하는 것이, 그죠? Main memory에서 디바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그죠? 무엇 없이, without passing it through the 뭐, 이렇게 되어있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들어가는 건 CPU가 되는데, CPU를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럼 DMA가 뭡니까, 그죠? CPU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죠? CPU를 거치지 않고 이야기죠. 거치지 않고, 메모리하고, 디바이스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네, 그죠? DMA가. Computer that have DMA 뭐, 이렇게 있네, 그죠? 그러니까 DMA 무엇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can transfer data to and from device much more quickly, 보다 빠르게, 그죠? 어떤 데이터를 장치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en computer without 뭐 없는, 그죠? 그러니까 DMA 무엇이 있는 것이 무엇이 없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정답이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DMA 채널이 있는 컴퓨터가, 그죠? Can transfer data to and from device much more quickly, 그죠? Then 없는 것보다, 그렇죠? 그 이야기네요. 그래서 2번의 채널이 되겠고. 다음 3번에 DMA transfer large 뭐 아주 큰
그죠? 데이터의 무엇을 트랜스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between a high speed IO device such as disk. 그죠? 디스크 같은 고속의 뭡니까? 입출력 장치. 한 그 정도 해석하면 되겠네. 그죠? and the memory directly without passing data through the CPU죠. CPU. 그러니까 CPU를 거치지 않고 그죠? 그래서 3번이 이제 블록입니다. 블록. 블록. 그래서 DMA가 아주 큰 블록의 데이터의 블록을 뭡니까? 고속의 입출력 장치하고 메모리 사이하고 그죠? CPU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네. 그죠? 자, 그다음 더 DMA 컨트롤러가 더 DMA 컨트롤러가 무엇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has 뭐 to hold a block of data before and after memory transfer. 그래서 여기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레지스터. 그렇죠? 그러니까 DMA 컨트롤러가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 그죠? 자, 그다음 when DMA 컨트롤러 DMA 컨트롤러가 준비가 되면 그죠? 데이터를 트랜스퍼 할 준비가 되면 인폼 알린다는 거죠. 더 누구에게? 누구에게? CPU네. 그죠? CPU에게 알린다. That it need to take control of the 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버스. 그러니까 DMA 컨트롤러가 버스를 쓰기 위해서 그죠? 준비가 되면 CPU에게 알린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러니까 CPU 넣어보고 버스를 내가 쓰겠다. 이렇게 알린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 다음, the CPU, 뭡니까? CPU가 stop using the bus. 버스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and, 그죠? DMA 컨트롤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이야기네. 그죠? 자, 이제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제 뒤에 답항 보기에서 찾아보면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상 문제 5번으로 넘어가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information security. 그죠? 정보 보안. 그 이야기네. 그죠? 정보 보호, 정보 보안. 그죠? 자, information security는 is the techniques used to make a service resistant to 어떤 access, 어떤 접근으로부터 그것을 뭡니까? resistant. 저항하기 위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어떤 접근으로부터 그 이야기네. 그죠? 자, 그 다음, is the prevention of system access, 그죠? by 어떤 individual,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죠? 개인적인 무엇으로부터, 그죠? 무엇으로부터 어떤 시스템 접근에를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그죠? 프리벤션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there are four aspects of security. 보안에 네 가지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게 2, 3, 4 그리고 5번이더라. 이제 이야기고요. 그럼 뒤에 이제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inner secure communication 어떤 보안이 있는 어떤 통신에서 그죠?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the sender and the receiver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expect 어떤 걸 바란다는 거죠. 어떤 걸 바란다. 그걸 다른 말로 only the sender and the receiver of the message are able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messag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만 그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뭐가 require that the message message be somehow inscript 그러니까 암호화되고 그죠? at the sender side 그러니까 보내는 쪽에서 암호화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받는 쪽에서 그죠? 암호를 풀고 그죠? discrete 이제 복호화하고 그 이야기네요. So that a potential intruder, 그러니까 어떤 잠재적인 침입자가 cannot understand its contents.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낼 때 암호화해서 보내고, 보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암호를 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해커나, 그죠? 잠재적인 침입자. 그죠? 그렇죠? 이걸 보내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도록.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기밀성이라고 해석이 되는, 예, confidentiality.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confidentiality죠. 이게 기밀성으로 해석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됐습니다. 그다음. 자, 무엇은 is the completeness. 어떤 뭡니까? 완전함 and accuracy. 어떤 정확성인데 무엇에? 데이터에 stored in a computer. 컴퓨터 저장된 데이터에 완전하고 어떤 정확성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especially 특히 after it has been manipulated in some way.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된 후에, 그죠? 후에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완전하고 또 정확하고,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이 이제 무결성이죠. 무결성. 그죠? 결점이 없어야 된다. 그죠?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들어가는 것이 인테그리티가 되겠습니다. 인테그리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 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어떤 신분 확인이죠. 신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다. User based on a username,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암호, 그런 걸 이제, 그런 것에 기반을 둔, 그죠? 보통 이걸 쓴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런 process of identifying, 신분 확인 과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4번에 들어갈 것은 이제 인증에 해당하는, 예, authentication이 되겠습니다. authentication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증인데, 인증.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그냥 인증 이렇게 공부하지,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우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what is the prevention of a denial from the sender?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denial, 거부.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보내지 않았다라고 거부하는 것을 뭡니까?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뭐가? 그죠? 다른 말로, in other words, a secure system need to prove that the sender actually sent the message. 보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그죠? prove, 증명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죠? 나중에 얘 보고, 너 어떤 메시지를 보냈지? 라고 물어봤는데, 이 보낸 사람이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 못하도록. 그죠? 못하도록. 그게 부인 봉쇄죠. 부인 봉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예, 요 단어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예. Non repudiation이 들어가주면 되죠. 역시 이 단어 역시 조금 어려운 단어다.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the purpose of the 뭐 해서 in ISOSI 네트워크 모델. 대충 보니까 아마 이 문제가 OSI 7계층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OSI 7계층. 여러분들 그 필기 공부하실 때 많이 공부하셨죠? 그죠? 자, OSI 7계층에 대한 문제인데, OSI 7계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 밑에 뭐가 됩니까? 물리계층.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입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그 다음 전송. 그 다음 뭐였던가요? 세션입니까? 세션. 그 다음 표현. 그 다음 응용. 이렇게 되나요? 그죠?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맞죠? 예. 이게 이제 OSI 7계층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네, 그죠? 자, 네트워크 레이어. 그죠?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죠? 요 이야기다, 그죠? 자, 네트워크 레이어 is responsible for
end-to-end delivery of the individual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종단 간의 어떤 딜리버리 전달을 책임져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패킷인데, 그죠?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송. 보통 이 전송 계층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전송. 전송 계층에서 패킷, 이 어떤 데이터를 패킷으로 구분하죠. 패킷으로 구분을 하고, 이 네트워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패킷을 이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가 responsible,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end-to-end의 어떤 전달, 그러니까 패킷의 전달하는 것을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더, 뭐가, 그, 대조적으로, is responsible for end-to-end delivery of the whole more. 그죠? more는 can be made of the one or 더 많은 무엇으로 된다. 이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메시지인데,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에가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죠. 그죠? 전송 계층. 그죠? 전송 계층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죠?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지는데, 그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can be made of one 또는 더 이상의 패킷으로, 그죠? 패킷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죠. 전송 계층에서 이제 이게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뭐예요? 그죠? 여러 개의 패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패킷들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는 그죠? 자, 그 다음, transport layer. 그죠? transport layer는 is responsible for breaking the entire, 뭡니까? 메시지입니까? 메시지를 into several packets and delivering them to the network layer. 그죠? 그러니까, 전송 계층이, 그죠? 뭡니까? 메시지의 전부를, 그죠? 각각의 메시지 전부를 쪼개어서, 그죠? 여러 개의 이제, 뭡니까? 패킷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다가 전달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트워크 계층은 send 패킷을, 그죠? 패킷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ndependent of the, of the other. 그러니까 이 패킷은 이제, 한 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간다는 거네. 그죠? 그 다음, some, 어떤 패킷은 may arrive out of order. 그러니까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목적지에. 패킷을 보내게 되면 그것이 순서대로 도착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그럼 받는 쪽에서 뭡니까? 패킷을 받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other 패킷이죠. other packet may be lost. 패킷은 손실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the 전송 계층에서, 그죠?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whole message입니까? message is transmitted from the source to destination. 그러니까 전송 계층에서 뭐예요?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그죠? 소스에서 목적지까지 잘 전달되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만약 패킷이 분실이 되면, 그죠? 패킷이 만약에 사라졌으면 다시 보내야 되죠. 그죠? They must be, 뭡니까? Retransmitted. 패킷이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뭡니까? 이렇게 도착 안 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패킷이 사라졌다. 그러면 다시 보내야 되죠. 그죠? Retransmitted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packet arrive out of order, 그죠? 그러니까 패킷이, 그죠?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은, 그죠? They must be, 그죠? 다시, 뭡니까? 다시, 예.
리오거나이즈드 다시 이제 순서대로 결합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RAM은 is the same as 뭐다. 뭐와 같다는 거네, 그죠? RAM은 뭐와 같다. RAM을 보통 다른 말로, 이제 이런 말이라고, 이런 말로 한다. 이야기네, 그죠? 그래서 1번은 메인 메모리입니다. 메인 메모리. RAM을 보통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We can both write data into RAM. 그러니까 RAM에다가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뭡니까? 읽기도 한다. 읽기도 한다. This is the contrast to ROM. ROM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거다. 그 이야기네요. 그죠? Which permit you only the read data. 그러니까 ROM은 오직 읽을 수만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이야기고. 자, 그다음 There are two basic types of RAM. RAM에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건 뭡니까? DRAM하고 SRAM이 있죠. 그렇죠? 자, DRAM이 뭡니까? 재충전 회로가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 SRAM이 얘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비쌉니다. 그죠? 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뭐하고 뭐다 이 말이네요. 그죠? 뭐하고 뭐다. 그래서 2번이 이제 DRAM이고 3번이 SRAM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two types differ in the technology they use to hold data.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에서 조금 다르다는 거네요. 뭐가 being the more common type. 일반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DRAM이죠. DRAM이 일반적으로 쓰는데 자, DRAM은 need to be refreshed. 그죠? refresh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thousand time, 수천 번, 그죠? per 1초에, 1초에 수천 번 이상의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재충전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DRAM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3번, 무엇은 does not need to refresh, refresh가 필요 없고, 그죠? which make it faster, 빠르다면, 그죠? 빠르다. but it is also more expensive, 비싸다는 거죠? than, 뭐보다, DRAM보다. 그죠? 그러니까 3번에는 SRAM이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oth type of RAM 그죠? 두 개 타입 그러니까 DRAM하고 SRAM이었죠? DRAM하고 SRAM 자, 두 개 타입이 무엇이다 말이죠. 무엇이다. Which means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 뒤에 걸 읽어보면 여기 나오겠네요. 그죠? That it requires a steady, 그죠? Flow of electricity to maintain its contents. 그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꾸준한 전기 공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네, 그죠? 그렇죠. RAM 같은 경우는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죠. As soon as the power is turned off, 전원이 꺼지는 순간, whatever data,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was in RAM is lost. 램 안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진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휘발성이죠, 휘발성. 그죠? 그래서, volatile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휘발성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unlike, 뭐. 그죠? 뭐하고는 다르게, 자, unlike, 메인 메모리하고는 다르게, ROM은, retains, its contents, even when the computer is turned off. 컴퓨터의 전원이 꺼져도,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ROM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ROM is referred to as being more. 그죠? 그래서 ROM은 휘발성이 아니고 비휘발성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non-volatile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Whereas RAM is 휘발성인데. RAM은 휘발성인데, 그죠? 예. ROM은 비휘발성이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칠 때마다 이런 답항이 있는 거죠, 답항이. 그죠? 답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을 읽어봤을 때, 아, 이게 이제 메모리에 대한 문제인데, RAM하고 ROM에 대한 문제고, 그죠? 이 RAM이 뭐예요? DRAM하고 SRAM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전기가 꺼지면 뭐 사라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휘발성하고 비휘발성,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제 대략 짐작해 가시면은
이렇게 다방에서 본다는 거예요. 다방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얘들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램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이 피로면 또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얘들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얘들은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 상관없잖아요. 그죠? 패킷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라타는 그 이제 답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면 이제 뭡니까? 많은 것 개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줄여서 어떤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도 만약에 정답을 모르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자, 보자. 어떤 걸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VLSI 이 단어를 거기 블랭크 안에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발라탈 요런 단어를 한번 넣어서 그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아 이게 정답일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면은 예 전산 영어는 이제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전산 영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죠? 컴퓨터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도 간혹 몇 개의 문장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산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